남가주 한인 목사회 제50회 정기 총회가 지난 11월 7일 윌셔 크리스천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성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대 회장 엄규서 목사의 진행으로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는 제50대 신임 회장에 김영규 목사가 단독이 후보하여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영구 신임 회장은 북한의 고난에 마음 아파하던 중 40세의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탈북자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미자립한 교회 목회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목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엔키아 선교회라고 탈북자 선교회라고 4년 전에 구성을 해서 LA에 한 30가정 되는 탈북자들, 전부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만나고, 또 엔키아 선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 2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저 같은 목사님들도 나오고, 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의 자격, 임원의 선거, 임원의 임기, 공천위원회, 상벌 규정 등에 관한 정관 개정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심의를 거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49대 회장 엄규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과오 없이 총회까지 오게 된 것을 뜻깊게 여긴다고 말하며, 제50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임원들이 교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목사회가 큰 과오 없이 오늘 이렇게 총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50회기 새로운 회장단들이 여러 교계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50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년이라고 하는데 성서적인 의미는 이해와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고 있고, 신년에는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더군다나 50주년에는 우리 목사회의 반백년 50주년 기념사를 편찬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교계의 어르신들과 또한 모든 분들이 협력하셔서 50주년이 보다 더 보람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장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일을 해나가는데 특별하게 50대 때 저희들이 좀 바꿔올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 많이 이름이 나 있고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미자립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두고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